내게는 올해 79 되신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명절날 오전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 딸의 입장으로 친정에 들렀더니 삼남 이녀가 짝 채워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유, 어서 오너라. 저녁상을 물리고 오랜만에 회포들을 푸느라 얘기꽃을 피우는데 어머니가 다섯 남매를 한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다지 한 구석에서 큰 보자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조각보 다섯 개, 조각조각 이어진 체온들이 어찌나 고운지 눈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 이뻐라! 어머머, 이거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이야, 고운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거 집집이 하나씩 가져가거라.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걸 보면 가끔은 내 생각 하지 않겠니? 그 비장한 말씀에 우린 모두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갈 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니들한테 도무지 줄 게 없어서 말이다. 눈도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바느질이 참하지 않다며 조각보 다섯 개를 자식들 손에 하나씩 들려주셨습니다. 맞다린 내가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갈 때는 무슨 갈 때가 됐다고 그래? 엄마도 참. 그리고 눈도 침침하다면서 이런 건 왜 만들어? 응?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고 나는 내가 내뱉은 말들을 주워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 조각보를 다시 펴봤습니다. 바느질이 참하지 않다는 어머니 말씀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들어진 어머니의 사랑이 곱게 곱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조각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